경남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창원공단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특히 구조 고도화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원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보겠습니다. 밤도 잊은 채 힘차게 있는 두산중공업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두산중공업 단조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밖은 추운 겨울이지만 이곳은 한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국내 최대 규모인 13,000톤급 프레스기입니다. 무려 1200도로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눌러서 선박이나 자동차, 발전소 등에 사용될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카자흐스탄에서 3,400억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등 희망찬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에 대해 회사 관계자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로 현재 철강, 조선 관련 산업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회사는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춰 올해의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초부터 창원공단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한 용지와 비싼 땅값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산업은 줄고 기술 순이 낮은 기업은 늘어나 산단 전체가 노후화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3월 창원 산단이 산업부가 지원하는 혁신 산단에 지정되면서 숙원이었던 구조 고도화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8,800억 원이 투입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이 완성되면 창원 산단은 지금의 기계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생산액이 지금의 두 배인 130조 원으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산중공업 단조공장에서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